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활력남 태권트롬의 나트주입니다. 잘들 지내셨습니까? 어떻게 큰 걱정은 없으셨습니까? 아주 오는 내내 한가득 그 생각뿐이었습니다. 근데요, 참 이렇게 진짜 우리 일상에 많이 많은 것들이 힘들게 하잖아요, 그죠? 근데 와보니까 아이고 됐다, 오늘 발차기 한 벌 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,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요 굉장히 여유가 많으시고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게 제가 본 게 맞죠? 맞죠? 반갑습니다. 우리 또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김동건 우리 군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회생활 잘해야 돼요. 아니 사실 저는요 청량을 처음 와봤어요. 근데 이렇게 많은 분이 반겨주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, 야 정말 청량 말 그대로 그냥 아주 맵고 달콤하네요. 네. 참 지역에 가면은 지역 따라간다고요. 네. 청량은 맵고 달잖아요. 진짜 서울은요 저녁에 막 불빛이 막 삐까뻔쩍해서 재밌을 줄 알죠? 재미 하나도 없어요. 저 보세요, 서울에서 그렇게 재밌는 사람의 얼굴이 이래요? 여기 오니까 활짝 피는 겁니다, 여러분. 여러분 봐서 활짝 피는 겁니다.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, 반가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요, 의상이. 왜 웃으시는 거예요? 저만 소화할 수 있는 의상이에요. 오늘도 청량 처음 간다 그래가지고 미스터트롯 처음 예선 때 입었던 걸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어요. 네. 왜냐면 저희가 또 이렇게 눈인사하는 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? 그쵸? 근데 나태주가 막 마이 위에다가 막 무슨 뭐 조개 껍데기 막 붙이고 오고 그러면은 몰라보실 수 있잖아요. 그쵸? 아니에요? 그래요? 네. 아무튼 너무 즐거웠습니다. 여러분 즐거우시죠? 좋습니다. 이 분위기 그대로 두 번째 노래 갈 텐데, 두 번째는 제 노래 할 거예요. 자, 제목은 뭐죠? 고생하셨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